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낙뢰는 위험하기는 해도 맞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흐린 날 야외 활동할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YTN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국내 등산로와 골프장에 떨어진 낙뢰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함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용혈봉 정상 여기저기에 등산객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갑자기 낙뢰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등산객들이 쓰러졌습니다. 구름 속의 자객이라고도 하죠. 낙뢰는 여름철 야외 활동 장소를 표적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그 실태를 지난 15년간 낙뢰 1,200만 건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보시는 건 국립공원 지리산 등산로 주변에 떨어진 낙뢰의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실로 구슬을 꿰듯이 점점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국 1,544개 산의 등산로 100m 이내에 떨어진 낙뢰를 추려봤는데요. 연평균 5,211건에 달했습니다. 등산로에 낙뢰가 많았던 산을 살펴보면 국립공원 지리산뿐 아니라 북한산과 가야산도 꼽혔습니다. 팔공산, 천성산, 천마산, 그리고 청계산 등 구름이 잘 끼기 쉬운 분지 부근이나 대도시 근교에 특히 낙뢰가 많았습니다. 이들 산 가운데 지난 2007년 등산객 4명이 낙뢰로 목숨을 잃은 북한산의 낙뢰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년간 등산로 주변에 낙뢰가 떨어진 지점을 모두 표시했는데요. 동서남북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붉은색이 짙게 표시된 곳이 낙뢰의 밀도가 높았던 곳인데요. 지형별로 분석해보면 산꼭대기뿐 아니라 계곡이나 산자락에도 낙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표고를 살펴보면 북한산 정상이 836m인데 낙뢰는 100에서 400m 사이, 즉 산 중턱 이하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낙뢰 지점의 평균은 해발 309m였습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낙뢰가 떨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산부 능선 근처나 산 기슭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낮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정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계곡이라든지 능선을 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옆으로 치는 낙뢰 수평 내격이 발생하는 가능성도 있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드넓은 그린에서 금속송 골프채를 들고 이동하는 골프장도 낙뢰 위험지대입니다. 수도권의 골프장에 과거에 낙뢰가 떨어진 위치를 표시해보니 곳곳에 빼곡히 차 있습니다. 전국 골프장에 떨어진 낙뢰는 연평균 611번이고 낙뢰 지점 간의 평균 거리는 124m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낙뢰로 인한 사상자는 67명, 산행 중 낙뢰를 만나 숨진 사람이 8명, 다친 경우는 34명, 골프장 낙뢰 부상자도 3명이었습니다. YTN 함영건입니다.